안녕하세요. 껌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ZBrush에서 이제 그린 모델 파일을요. 라이노로 갖고 와서 출력을 할수 있도록 파팅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요. 제가 서브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얘가 아마 DC 매트가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면 면수 최적화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린 데이터는 요 상태고요. 면수가 좀 촘촘해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ZBrush에서 조형을 하기에는 편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그 라이노로 가지고는 좀 상당히 무거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디시메이션을 걸어서 이 면수를 조금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지금 출력을 할때 조금 실수를 한게 있는데 눈을 안 붙였어요, 이걸. 이렇게 제가 눈을 붙이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눈을 안 붙이게 해갖고 얘가 그 약간 좀비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색칠로 뭐 하긴 했는데 뭐 일단은 뭐 그리고 지금 요 덩어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라인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스플라인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파트 요거도 라이노로 한 거를 가져온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랑 이렇게 불 연산을 해서 이제 얘랑 그냥 껴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각형으로 이제 만든 이유가요. 이게 이제 원으로 뚫린 부분과 이 각형이요. 이 마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헐겁습니다. 그래서 좀 요렇게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덩어리랑 지금 별개 덩어리라서 요거랑 눈이랑 합치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이노에서 그려 진 거니까 요거는 이제 다시 라이노로 가져와서 그때 이제 합집합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디시메이션을 조금 거는 작업을 합치고 디시메이션. 자, 이거는 자 딜리트를 하고요. 자, 요거랑 이제 좀 합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쳐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얘가 이제 이렇게 합친다고 얘가 합쳐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이나믹시를 좀 세게 조금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완전히 합쳐질 수 있도록. 연산이 조금 걸리네요. 조금 레졸루션이 조금 높은 상태라. 네, 요거는 낮게 돌리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낮게 돌리면 낮게 돌릴수록 형태가 좀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DC 미어트를 걸면 걸었지, 걸어서 줄였으면 줄였지, 지금은 좀 빡세게 돌리시는 게 맞아요. 자, 지금 이제 다 돌아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그, 여기가요, 완전 그 경계가 있었는데, 각지게. 지금은 조금 무뎌졌죠? 지금 요런 상태. 면수를 보면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됐고
세이브 에즈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루트 출력. 자, 다음 디시메이터를 걸어주세요. 디시메이션 마스터를 여기서 프리 프로세스 커런트를 또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이제 좀 기다려줍니다. 얘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면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액티브 포인트가 지금 120, 1292만 밀리언인가요? 한 1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C 메이트 커런트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색깔도 조금 날라갔죠? 자, 면수를 좀 확인해보죠. 자, 이런 상태. 지금 면수가 이제 아까에 비하면은 한 20%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5만 폴리곤. 그래서 120만 폴리곤에서 25만 8000으로 줄어들었고요. 자, 얘를 이제 익스포트를 해서 OBJ로 이제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거를 조금 라이노랑 좀 같이 견주어서 모델링 한 상태라서 뭐 크기가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얘가. 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얘가 대략 한 7cm 정도 나오는데 내가 저와 아마 전체 크기랑 10cm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라이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루트에서 자, 일단은 이제 제가 그린 화분. 요거는 T스플라인으로 지금 그린 상태고요. 요거 메쉬네요. 요거는 이제 스무스를 켜면 요런 모양. 요거 라이노로도 그릴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그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넙스 데이터로 그리면 이제 지브러시랑 호환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내 모델링에 이거를 그려도 상관없고 저걸로 그려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그루트 얘인가요? 얘가 맞나요? 제가 한번 가져오게 합니다. 텍스처 무시하고 Y를 Z로 매핑을 하고요. 아마 자리가 딱 맞을 거예요. 자, 메쉬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눈 붙은 거또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서 조금 보기 조금 그런데 여기서 메쉬 와이어 체크 해제하시면 조금 여기 좀 튀어나왔네요, 그죠? 이거는 좀 앞으로 좀 당겨서 아니면은 여기를 조금 더 작은 걸로 그래서 이렇게 한좀더 이렇게 조금 줄여놓는 걸로. 자, 이거는 제가 아예 좀딱 맞게 하고 싶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원으로 작업을 할 생각이에요. 두 점을 하겠습니다. 여기 점이랑 FDM으로 출력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간격을 약간 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 요 0.1이면 쫙 빡빡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한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면은 이제 조금 겹침이 없겠네요. 그리드 설정은 한 0.1mm 해서 살짝. 자, 여기서 이제 면이 튀어나와 있는지 조금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이대로 얘를 합집합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밑면이 어느 정도 이제 있으니까 넓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를 이 상태,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파는 상태로 해버리면은 오히려 좀 얇아서 좀더 크게 오히려 날 이게 이렇게 합집합을 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합집합으로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메쉬 도구이기 때문에 메쉬는 이제 여기 메쉬 도구에서 명령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자, 얘랑 합집합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 이게 메쉬 데이터가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얘를 이렇게 출력한다고 했을 때요 8이 조금 애매한 게요. 요 서포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8을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이 정도. 가운데 지나가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여기가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가게.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돌출을 해서요. 방향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이거는 방향을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서. 좀 옮겨놓고 혹시 모르니까 자 얘를 이제 잘라냅니다. 자 여기는 잘라내는 거는 메쉬 불 분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신청하고 요거 클릭하고 엔터 누르면은 이제 얘랑 이렇게 잘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스플릿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열고 써버리면 얘가 열린 메쉬가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제가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연결할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연결할 부분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서 구성 평면을 개체로 설정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구성 평면이 여기 방향으로 이제 돌리게 되는데 여기서 사각형을 0,0 기준으로 중심점으로 한 크기는 한5 곱하기 5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좀 크네요. 5 곱하기 5가 그러면은 2 곱하기 2mm면 조금 좀 작긴 한데 자 그다음에 옵셋을 한 0.1mm 정도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돌출을 합니다. 이 정도. 여기서 조금 더 가운데로 가야 될것 같으면은 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좋아요. 자, 이거 한번 숨겨놓고 한번 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위로 올리자. 여기서 한이 정도 높여놓고 보면은 괜찮을 것 같죠? 자, 요거 차집합 합니다, 요거. 아니요 해서. 요건 아니요. 아, 이거 왜냐면 이제 이쪽도 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숨겨보면은 제가 요렇게 파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건 그림이죠? 버리고. 자, 요거 차집합을. 이게 개체가 좀 작은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됐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돌출해서, 요건 키입니다. 요거는 키고요. 요거는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두고, 여기 응가, 그다음에 여기 키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구성평면을 여기다 돌려주고, 사각형을 조금 걸리는 애가 있긴 한데요. 여기가 그죠? 여기 밑이 조금 걸리죠? 요거 되게 애매하네요. 이거 그죠? 여기서 좀 너무 얇아. 이게 조금 온다고 해도, 그래서 이거는 좀더 작게 가겠습니다. 한요 정도, 좀 길쭉길쭉하게 요 정도. 자, 그다음에 요거를 적당히 돌출을 좀 해갖고 튀어나오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를 돌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쪽이 더 볼륨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만 더 위로 올려서 이쪽을 해갖고 이쪽을 파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괜찮은데, 아, 조금 남좀 튀어나온다. 이게 좀 얇게 갈까요? 이게 좀 얇긴 하네요. 조금 크게 뽑으면은 이런 일이 조금 적긴 한데, 습관적으로 불 연산을 가죠. 자, 여기 이렇게 빠졌고요. 여기도 튀어나오네요. 이건 또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죠. 요거를 이 정도 해갖고요. 얘랑 얘는 안 튀어나오죠. 요거랑 이제 매시브 합집합을 하는 걸로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총 파트가 몇 개냐면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네 개, 다섯 개.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구성평면은 원래대로 돌려 놓을게요. 자, 단일로 저장하기 출력. 자, 요거는 넙스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폴리곤 상태로 될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요거 메쉬 변환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워주세요. 이렇게 요걸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화분 하나, 그다음에 요거는 자, 여기서 아래로 정렬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 자, 요거는 정점 스냅 켜서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나 해서 아래로 정렬. 요거 좀 출력하기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이렇게 이것도 메쉬로 좀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출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배드 사이즈가 한 250에 250 정도 된다 치면은 얘가 충분하죠. 이렇게 좀 개체가 작은 편이라 이렇게 이대로 출력을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STL 파일. 요 파일들을 각 개체별로 STL 파일로 내보내시면은 뭐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출력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매치 맞네요. 그죠?